Hi, 大家好我是王谦。今天想跟大家一起学一下爬山的小小对话看图说话，马上开始。안녕하세王芊입니다。그림보고말하기바로시玛丽今天오늘은爸爸妈妈说阿爸,爸妈妈가말했습니要带我去爬山뭐라고要하려고어떻게하려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취 바산 간다. 바산 등산하러 간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빠 엄마는 말했습니다. 여뭐 하려고? 딸 데리고 누구를? 我去 간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산 등산. 8시에 출발, 떠나다,坐, 앉아서, 어디 앉았겠어요? 공交车공공버스에 앉아서,来到了, 왔습니다. 山脚下, 바로, 산 밑에. 한번 따라 읽어 주시겠습니다. 8点钟, 8시에, 8点钟, 출발,坐, 공交车来到了山脚下, 다卫다家一路上 모두들,一路上. 가는 길에,一路上. 요说, 요笑. 요说 하니까, 말도 있고, 웃음도 있고. 쉽잖아요. 말하면서 웃으며 갔다 얘기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说, 요笑. 떠들썩 하며, 이렇게도 됩니다. 不이会 곧바로, 바로, 不이会 얼마 지나지 않아서, 就, 바로,走到了. 산딩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저 가다 또 도착하다 어딘에산 꼭대기. 그니까 딩은 꼭대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산딩 하니까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웃고 떠들면서 등산하니까 곧바로 도착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虽然有点累虽然 비록 어떻다지만有点 조금 요 있다，点 조금累，힘든데 조금 매기 없지만, 但是 그러나, 心情 마음은, 很美丽很 너무, 너무, 美丽하니까 아름답다 마음은 너무, 즐거웠다 기분 좋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다무一路上有说有笑不一会너就走到了山 너무, 然有너累但是心情很美丽 从부터마지막까지다같한번읽어드리겠습니다今天爸爸妈妈说要带我去爬山，八点钟出发，坐公交车来到了山脚下。大家一路上有说有笑，不一会儿就走到了山顶。虽然有点累，但是心情很美丽。 이상, 엉치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